Today our passage,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이 아침에 새롭게 임직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현재 이미 장로와 또 집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장소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또 교회의 다양한 역할로든 우리는 모두 리더로 또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누구에게든지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특별히 장로와 집사를 새롭게 임직하는 날을 맞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리더들, 특별히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초청으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본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거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도시에 폭동과 또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 운동, 새로운 교회 운동을 방해하고
바울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를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고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새롭게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 때문에 아주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듯이 어떠한 운동, 어떠한 새로운 무브먼트를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화시키는 방법은 그 지도자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신들을 속이고 있고 돈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아주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사실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마치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짓 비난과 거짓 소문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특정 상황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경우 같으면 하지 않았을 말들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해당하고 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고 또 교회 지도자가 어떠한 덕목들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목회적인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그 어떤 서신보다도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영혼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목회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형태든지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바울이 여기에 쓴 글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 때 성령께서 오늘 새로 임직하시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이미 장로와 집사와 또 당회원으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요점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먼저는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복음의 구현, 세 번째는 복음의 변화입니다. 복음 선포, 복음 구현, 복음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먼저 복음의 선포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So these verses 지금 읽어본 것처럼 이 본문은 이 구절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쪽에서는 간사한 마음, 부정함, 속임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허락하셔서 복음을 위탁하시고 복음을 맡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첨하고 가면을 쓰고 탐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탐심을 감추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역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의 명예와 나의 평판과 나의 안녕을 지키려고 한다면 고통과 핍박, 오해와 반대를 겪게 되면 우리는 그 동기를 잃게 되고 동력을 잃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사역을 계속해야 할 이유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리고 복음만이라면, 나의 명예나 평판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맡기셨다면,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반대를 경험하고 오해와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특히 북미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떠났다는, 사역의 자리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는 최대한 조심스럽고 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번아웃을 경험하고 사역을 잠시 멈추거나 혹은 완전히 중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팬데믹이 사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맡기시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역의 자리를 많이 떠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사역의 자리를 떠났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옥에가 치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내가 타고 가던 배가 세 번이나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를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I have been cold and naked.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역을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맡겨진 복음, 그 복음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롭게 임직받은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가 되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것인가? 아첨하고 속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곧 여러분에게 저희가 서명하시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장로 모임과 또 집사 모임에서 아마 여러분이 그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와 집사로 섬기시게 될 때 우리가 서명하시도록 요청하는 문서는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도록 요청하는 그 문서가 바로 이 문서 하나입니다. 직분자 서약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서명하시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이 글을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우리는 세 가지 신조, 즉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범교회적인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라고 믿는다. 이 신조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모든 시대와 나라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으로 연합해 있음을 고백한다. 또 우리는 세 가지 신앙 고백서인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돌트 신경이 전통적인 개혁주의 기독교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하는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 이들 고백서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과 복음을 따라 사는 방법과 또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위치를 알려준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서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인도받을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굳게 믿으며 충실하게 그것을 권장하고 변호하고 또 그 신앙 고백서들을 따라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하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신조와 신앙 고백과 함께 또한 현대어 신앙 고백인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앙 고백서를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형성하고 인도하는 기독교 신앙의 현대 개혁주의 양식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신앙을 고백함에 문제가 있을 때 형제자매의 사랑과 교제 안에 우리가 함께 복음에 충만한 이해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함께 고민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교회 헌법과 보칙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교회에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 교회가 요구할 경우에 우리는 모든 의견을 우리의 모든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의 판단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문단의 내용은 우리가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만약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앙 고백서에 담긴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여길 시에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나 어려움을 갖게 될 경우에는 솔직하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교회 앞에 가져와서 밝히고 또 교회의 판단과 권위 아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본 신앙 고백서의 서약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약속한다. 이 문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수, 목사, 위임 목사, 장로, 집사가 안수 또는 임직 시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문서가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서명하시도록 요청하는 유일한 문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단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사도신경을 비롯한 역사적인 신경들과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서와 또 현대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바르다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옹호하고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명 과정에서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많은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좋은 리더십과 좋은 성품, 그러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약속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교회와 언약을 맺기 위해 요청하는 단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신실함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이러한 헌신과 부르심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목사의 설교 사역은 장로님들의 감독 아래에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아마 보셨을 텐데 목사님이 꼭 장로님과 함께 앞으로 들어와서 악수하고 각자의 자리로 가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았더니 그때 제가 들은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가 보는 앞에서 목회자의 설교 사역은 장로님들의 감독 아래에 있다는 것을, 협력과 감독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관심과 또 소망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실히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선포, 그것이야말로 교회 리더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복음의 구현,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임바리먼트,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선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리더로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복음을 보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복음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게 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베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회 구현을,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바울은 가족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묘사합니다. 7절에 보면 어머니가 젖먹이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돌보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미지를 선택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와 또 리더를 따르는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리더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부담을 느끼게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씀이고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놀라운 복음의 일부입니다. 제가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장로님들은 앞서 이야기한 복음의 선포 사역에 좀 더 부름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살아내고 구현해내는 일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잘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집사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본받아 관대한 나눔, 즐거운 환대, 사려 깊은 보살핌,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에 대한 현명한 청지기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과 온 피조물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관련된 것, 헌금이 어떻게 거두어지고 또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100% 집사님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집사들이 청지기 정신과 환대를 장려하면서 자원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보살핌을 직접 보여주도록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신 적이 아마 없으시겠지만 여기 이 강대상을 보시면, 여기 이따 와서 직접 보셔도 좋겠는데, 여기에 이러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설교자여,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무겁게 여러분을 억누르는 그러한 말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격려이고 초청입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러한 복음을 인한 변화입니다.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13절 한절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고 또 삶으로 구현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과 오해와 핍박을 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구현해서 살아내고 삶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 해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들려질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선포하고 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말,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사람 가운데 살아서 역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읽어서 선포하고 또 우리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최대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웨스트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되는 곳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조금 못된 사람들이 와서 조금 착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어둠의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어른들과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를 원한다면, 그곳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신실하게 선포되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삶을 나누며 그 삶을 통해서 사랑과 또 헌신과 돌봄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에서만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우리들, 특별히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